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4년 3월 8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동네입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새벽 3시가 돼서야 귀가를 하게 된 20대 남성 A씨 그의 집이었는데요. 이곳은 2층 집이에요. 그리고 1층에는 A씨의 조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고요. 2층에는 A씨의 어머니와 누나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불이 켜져 있는 2층을 보고는 아, 가족들이 아직 깨어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귀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안에서 자신의 집을 뒤지고 있던 50대 남성 B씨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A씨를 제외하고 이 집엔 여성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죠. A씨는 흥분해가지고 당신 누구야? 라고 외치면서 곧바로 B씨를 제압하려고 했고요. 주먹과 발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게 됩니다. 이에 B씨가 쓰러지게 됐어요. 그리고 A씨가 이걸 확인을 하고는 2층 현관문을 열어서 주변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봤죠? 그랬더니 B씨가 기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A씨는 아! 그가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범인을 놓칠까봐 주변에 있는 이 빨래 건조대를 들어가지고 B씨를 가격합니다. 머리와 등쪽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자신이 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서 그의 등과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게 됩니다. 이는 약 4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해요. 이 폭행 끝에 B씨가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과 119 구조대가 출동을 했죠. 그는 응급실로 후송이 되었지만 뇌사 판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9개월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법한 정당방위와 관련한 사건입니다. 소위 도둑뇌사 사건으로 불리기도 하죠. A씨는요, 늦은 밤이었고 엄마와 누나 이렇게 여자 둘만 있던 이 집에 침입을 한 낯선 남성에게 맞서서 가족을 지키고자 했을 거예요. 그리고 B씨가 어쨌든 침입자고 그도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려 했을 텐데 움직일 때마다 주머니 같은 곳에서 뭐 흉기를 혹시 꺼내서 그를 공격하거나 저항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 생각으로는 최대한 B씨를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건 이후에 정당방위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아무리 침입자라 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도망만 가려고 했던 이 B씨의 머리와 등을 계속해서 가격을 했고 게다가 그 사람을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이거는 단순 방어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상해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의 판결은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요건 중에 하나인 침해 행위가 종료되거나 저지가 된 후에 폭력을 하면 안 된다를 들어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그의 폭행이 우발적이었고 계획적인 건 아니었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정이 있었기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도둑 뇌사 사건, 이 사건을 두고도 참 말이 많았었죠.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61세 여성 김씨, 그녀는 지난 3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계속적으로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툭하면 언어폭력에 손찌검이 이어졌고요. 심할 때는 남편한테 칼이 찔리기도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머리를 다쳐가지고 혼절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기록도 있었고요. 이 60대 김씨 이제 아내는 이렇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으면서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17년 3월 23일 김씨는요 개모임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날이 이 개모임의 마지막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조금 마셨고요. 새벽 1시 반이 돼서 귀가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남편이 왜 이렇게 늦게 귀가를 하냐면서 또 왜 내 연락은 받지 않았냐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김 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서 넘어뜨리기도 했고 유리잔을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이에 김 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저항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집안에 있던 장식용 돌이 손에 잡혔어요. 그리고 이게 2.5kg 정도 되는 돌인데 이 돌로 남편을 내려칩니다. 남편이 돌에 맞아 쓰러졌고요. 이윽고 문 쪽으로 기어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아내 김씨가 글쎄요. 그동안 쌓아왔던 이 분노와 원망이 터져나왔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자신에게 행할 보복이 두려웠을까요? 쓰러진 채 기어가고 있던 남편의 머리를 십여 차례 더 내려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김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남편이 스스로 자기 머리를 돌로 내려쳤다고 진술하게 되고 자신한테 불리한 정황은 다 빼고 말을 하게 되죠.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자, 이 사건 먼저 이 김 씨의 변호인은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37년 결혼 생활 내내 남편 폭력에 시달렸던 사람이다. 사건 당일도 그걸로 인해서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방어한 행동이었고 게다가 그날 술을 마셨잖아요. 그래서 만취에 가까운 상태라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신미약을 내세우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1심, 2심 모두 정당방위 그리고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요 방어력을 상실해가지고 거의 피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계속 머리를 가격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김씨가 신문을 받게 됐는데 나는 그때 화가 많이 났다 라는 분노의 감정만 있었을 뿐 너무 무서웠다라는 공포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점. 그리고 신고할 당시에 자기한테 좀 불리한 상황은 빼고 진술했다라는 점. 근데 그것을 봐서는 사실 술에 취해서 상황이 기억이 안 났다라고 그래서 심신미약으로 가기에는 충분히 이 사람도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종적으로 정당방위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서 견딘 점 그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점이 고려되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받습니다. 또 다른 사건입니다. 2015년 9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는 곧 결혼을 약속한 30대 예비신랑 양씨와 30대 예비신부 박씨가 각자 거실과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죠. 새벽 5시 무렵이었습니다. 집 주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당시 휴가 중이었던 20대 상병 장씨라는 사람이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만취했는데 동네에서 소란을 피웠던 거죠. 그런데 이 장씨가 그러니까 술에 취한 20대 이 장씨가 갑자기 5시 28분에 이 예비 신부의 집에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잠자고 있던 신부 박 씨를 흉기로 살해하죠. 이게 현장에 어떤 설명들이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여러분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내, 그러니까 예비 신부의 비명 소리를 듣고 황급히 거실로 나온 양 씨가 보니까 웬 낯선 사람이 집에 침입을 했고 약혼자 박 씨를 살해하는 현장을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랑 양 씨가 장 씨와의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장 씨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를 한 차례 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장 씨가 사망하게 되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현장 주변 CCTV 그리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장 씨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집까지 왔는지 다 분석을 했어요.
통화 기록, 디지털 증거 분석 다 분석을 결과 정말 이상합니다. 이 박 씨와 장 씨, 양 씨 이 세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접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정말 술을 먹고 그냥 무단으로 들어온 거예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었죠. 그렇다면 결국 장 씨는 사망했는데 양 씨는 어떻게 될까요? 경찰은요, 침입자 장 씨가 먼저 양 씨를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고 부상을 입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흉기를 뺏어서 죽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장 씨가 흉기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하려고 했어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양 씨가 이 장 씨한테 뺏은 이 칼 이외에 다른 방어를 할 수 있는, 제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근처에 없었고요. 범인의 흉기로 그를 제압하는 것 외에 도대체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점이 참작이 됐어요. 그래서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검찰에서도 2년간의 긴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죠. 오늘 소개해드린 케이스 중 유일하게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건인데요. 국내에서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실제로 1990년 성폭행범으로부터 자신과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흉기를 휘두른 한 가정주부가 있었어요. 그 가정주부가 이 상대방을 숨지게 했죠. 그런데 그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이래 25년 만에 살인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케이스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케이스들은요, 모두 정당방위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사건들입니다. 유명한 이야기들이죠. 자, 이 사건을 들어보신 여러분들은 가해자들을 생각해 볼게요. 침입자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을 살해했어요. 폭력적인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 김씨. 그리고 약혼녀 살해범을 현장에서 다시 살해하게 된 30대 양씨. 여러분은 이들이 과연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앞서 일부 영상에서 국내에서 정당방위로 논란이 된 사건들을 같이 이야기해 봤는데요. 보통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당신이 나를 먼저 때려서 다치게 했으므로 나도 너를 똑같이 다치게 해도 괜찮다. 또는 당신이 나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방어를 하기 위해 공격하는 것은 괜찮다 정도의 인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법은요, 정당방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1항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법을 이야기하니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단어, 상당한 이유 라는 단어는 조금 애매모호하다라는 부분은 느껴지셨을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부당하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해치려 할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어 행위를 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고 처벌받지 않는다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이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꽤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어야 돼요. 상당한 이유,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어야 법의 처벌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정당방위 8가지 기준을 간략하게 보면 상대방이 먼저 침해를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방어 행위여야 된다라는 건 뭐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중에서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상대가 만약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고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싸웠죠. 그런데 이 침입자가 공격을 멈추면 나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정당방위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행여 그가 나를 공격하도록 도발도 하지 않아야 되네요. 그 다음 이제 항부터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상대보다 더 심한 흉기로 방어를 하거나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칼을 들고 있는데 칼보다 더 심한 흉기로 했으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다친 것보다 상대방이 다친 것이 현저히 크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좀 이걸 보면서 저도 헛웃음이 나왔던 게, 만약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칼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할머니 여기 계신데 누군가를 막 해치려고 해요. 저도 물불 안 가리고 손에 집히는 거, 아니 사실 칼보다 더 위협적인 무언가로 진짜 여기 있는 막 뭐 방망이 들고 가서 치겠죠. 하지만 제가 이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그를 너무 세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공격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근데 그런 위급 상황에서 이게 과연 그런 판단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렇게 정당방위 기준들을 읽어보면 분명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들이긴 하지만 과연 일반 시민들이 이 상황에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침해를 받은 건 난데 내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소리로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막 공포심이 들어도 내 감정을 조절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그저 살아만 남아야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내 목숨이 만약에 침해받으면 전 사실 물불 안 가릴 것 같거든요. 정당방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범위가 좁고 인정받기가 힘든 게 현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답답한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흔히 미국에서는 집에 누군가 침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으로 쏴버리면 되지 않냐? 우리보다 우리나라보다 좀 이게 더 잘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미국 역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도 주마다 법은 좀 다르게 적용이 되지만요. 일반적으로 폭력에 저항을 하는 행위였거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나치지 않은 수단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의 이런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돼요. 이 조건으로만 보면 사실 한국과도 좀 뭐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당방위에 있어서 한국보단 좀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은요, 총기 사용이 허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총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총으로 그 사람을, 내가 위협을 받으면 총으로 쏴버려요. 그럼 굉장히 극단적인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와 규정이 좀 다른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미국의 형법상의 원칙으로는 이런 게 있대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성, 캐슬, 마이 그라운드, 그러니까 나만의 보호 구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침입을 해서 위협하는 자에게는 무기를 사용해서 대응해도 된다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폭넓은 정당방위가 인정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 총기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여론도 들끓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 플로리다의 한 주에서요, 불법 주차 구역에 누군가 주차를 했고 이것과 관련돼서 두 남성이 시비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람 중 한 사람이 누군가를, 그러니까 상대방을 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이 받아서 너 어떻게 너가 나를 밀어 이러면서 총기를 가져와서 상대를 사망하게 합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정당방위로 인정이 됐어요. 이건 좀 저희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데요. 뭐 불법 주차로 싸움 붙어, 두 사람이 길에서 싸움 붙어가지고 밀쳤는데 총으로 죽여버렸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망한 그 남성의 동생이 지금 살인자가 조사도 안 받고 풀려났다면서 이 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시위를 벌이고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참, 앞서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들과 비교하면 좀 허무하기도 해요. 너무도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영국에서는 어떨까요? 각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좀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영국에서는 합리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또 상대가 숨질 정도로 대응하기 전에
내가 후퇴할 의무를 지켰는지에 따라 정당 방위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후퇴할 의무. 그러다 보니까 침입자에게 집주인이 과격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이에 대응을 해서 오히려 침입자가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걸 정당 방위가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도둑이 들었죠? 근데 이제 이 집 주인이 와서 너 왜 이래? 죽일 거야! 했더니 이제 도둑이 아 아니에요 갈게요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후퇴할 의무를 보인 거죠? 얘가? 그런데 집주인이 아니야 너 뭐해 그래 나 화났어 하고 또 때리려고 했다? 그럼 이건 그 사람이 기소된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오히려 폭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침입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고요. 참 근데 여러분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요 사건에 따라서 판사와 배심원이 이걸 심층적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인정 범위가 넓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예로 올해 4월에 영국에서 78살의 리차드 씨가 자신의 집에 30대 남성 두 명이 강도가 침입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한 명과 몸싸움을 벌였죠. 그러다 칼로 강도를 찌르게 됩니다. 강도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망했어요.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강도는 전과가 있어요. 강도를 계속 해왔던 전과가 있고 그리고 70대의 리차드 씨도 두 명의 사람을 30대를 상대로 해서 자기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목숨이 위협당했을 수 있죠. 그래서 정당방위가 인정돼서 무혐의 처리합니다. 사실 뭐 이런 예로 들었을 때는 정당방위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케이스가 한국으로 왔을 때는 더욱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에 맞는가라는 걸 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는 의외로 이 정당방위 인정에 대해서 좀 한국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조폭 류하이룽이라는 사람이 일행하고 함께 BMW를 몰고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시민과 시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조폭 일행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시민을 막 구타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차에서 흉기를 꺼내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이 조폭 대장이었던 류하이룽이 흉기를 떨어뜨려요. 그런데 구타당하던 시민이 이걸 주워요. 그리고 그 류하이룽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에 시민이 살인죄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중국인들 사이에 큰 논란을 낳게 됐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차에서 흉기를 꺼내 길에 서 있던 남성을 공격합니다. 지난 27일 중국 장쑤성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때리는 겁니다. 하지만 공격을 받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에 떨어진 흉기로 차량 운전자를 찔러 숨지게 하면서 정당방위 여부를 놓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었는데요. 자, 조폭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저항했어야 하는 거냐면서 중국의 시민들은 이 위하이밍이라는 시민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을 맡은 검찰에서는 그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살인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발표하게 됐죠. 여러분께서 오늘 저의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보시다 보면 우리가 정당방위에 인정해주는 그 범위에 대해서 너무 제한을 두는 게 아니냐는 뉘앙스를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제한이 좀 느슨해지면요 어떤 이는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르고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어요. 게다가 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어떤 보복성 살인을 부추길 수도 있고요. 분명 우리가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지금의 어떤 정당방위의 그 법과 판결에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당장 도둑이나 강도가 내 집에 침입을 했을 때 상대가 제가 오늘은 방망이를 가지고 왔나 칼을 가지고 왔나 어떤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나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덜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를 공격하더라도 피해를 너무 심하지 않게 제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고, 제압을 한 뒤라도 혹여 나중에 또다시 찾아와서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라는 거죠. 분명 법이라는 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큰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형화된 법원과 재판, 그리고 검찰의 법률 적용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과는 좀 괴리가 있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이 일제강점기 때 들여온 법을 고쳐 쓰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도 많은 법이 삭제되기도 했고 수정되기도 해왔죠.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법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하는 사회의식에 맞춰서 정당방위, 인정에 관한 법도 좀 더 균형있고 유연하게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오늘 금요사건 파일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였습니다.